보세요.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나가요. 예, 브레스래요. 프레임 브레스. 내가 어쨌든 지금 빨리 마법검을 빨리 배워야 되는데. 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거랑 다른 게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얘는 그냥 템 먹으러 온 건가? 진짜 템 먹으러 온 건가? 자, 퍼플 틱톡님 어서 오세요. 아, 이게 진짜 큰일이다. 길은 지금 잘못 왔는데. 하, 여기를 진짜 아이템 얻으러 온 게 맞는 것 같아. 자, 디아605님 어서 오세요. 아, 마법금을 얻었는데요. 쓸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나가니 넌 도대체. 어, 벌써 아니세요? 자, PC로 보시는 분 오직하다 모바일 측 상단 추천 질서 한 번씩 부탁드려요. 일단 수리가 됐는지 가보죠. 자, 이쪽 길은 아닌 것 같아. 타임이 이렇게까지 거지가 들 리가 있나? 이건 아니지. 그니까 마법감이 아닌 건가요, 진짜? 여기서 나온다고는 하는데, 마법감이 왔다고는 하는데. 온 김에. 야, 여기서 이제 열 수 있는 게 생겼을까? 오! 뭐지, 이거? 야, 진짜 이걸로 숨겨진 문을 여는가 본데? 안 열리던 문을 이걸로 여는 것 같아요. 응? 벌써 나 두 개의 지역을 완료한 건가? 저도 벌써 여러분, 제가 두 개의 지역을 완료했나봐요. 일단 에스트병 채우고 아무래도 그렇지 않을까요? 같은 회사 게임이니까.
야, 나 진짜 찾아볼 테다, 내가 진짜. 외국 다 뒤져서 찾아본다, 내가 진짜. 돈은 얼마나 있지? 아, 700밖에 없어? 대장장이야, 이제 내놔. 이 휘두를 때마다 내고도 달진 않겠지? 아, 감이 안 올, 감이 안 와. 데미지는 얼마나 나오려나요? 너 일로 와봐. 허, 두 대야. 나중에 알고 보면 막 봉인을 풀어야지 마법이 나가고 이런 건 아니겠지? 안 와도 되네. 진짜 안티카토니 말대로 이게 마법검이 아닌 걸까? 이름은 마법검처럼 생겼는데 프레임 스워드인데 파이어도 아니고 프레임이 뭔가 달라야지. 배워야 효과가 날까요? 놈의 대장장이 어디를 간 거야? 이제 길도 헷갈리고. 진짜 왔던 곳에서 다시 돌아가서 가는 길이 많지 싶은데. 아니요, 그렇진 않을 거예요. 자, DJ 노담님 어서 오세요. 설마요, 그 대장장이가 사람을 제가 사람을 잘못 보지 않았을까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냥 써야 되겠어요? 아, 제가 나중에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계속 연습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 뭐, 그렇긴 하죠. 초록색 크기구나. 아, 이놈의 대장장이 어딨어? 아, 여기구나. 아씨, 내 5초, 내 5초. 아, 이게 받는 거구나. 야, 한 번에 그냥 다 해주네요. 한 개당 몇 분씩일 줄 알았더니 막 나가진 않구나 얘가. 많이 더 받긴 한데. 야, 열심히 일했다. 자, 강화. 이거 가능해?
8분 걸린다고? 씨. MP가 50이 단다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네요. 아... 이제 술과 다 된 아이템들 데미지를 한 번씩 봅시다. 아이 레이피어 짱인데? 오케이. 자, 이제 갑옷을 입기 시작했죠. 엠피가 50이나 들면은 얼마나 센지. 이야. 이제 가는 곳을 알아보자. 오케이. 저쪽에서 가는 거 맞는 것 같아요. 저쪽에 없던 통로가 생겼대. 일단 플레임 소워드가 좋아 보이니까 예. 강화를 시켜봐야겠어. 전에는 못 가던 통로 하나 열려 있다는데. 자, 칼스0806님 어서오세요. 어디로 가야 할까? 길 자체가 다시 열려 있다는데. 능태님 뭔가 찾으셨어요? 이런 일단 강화를 시켜놨어요. 그럼 검 레벨이 올라가겠지? 강화를 안하면 못쓰는거야? 일단 강화를 한번 해보죠. 계속 8분 남았다니까. 예. 한 번 할 때마다 레벨 1 오르겠지? 내가 보고 만다 저거. 아까는 못 갔던 거. 그니까 얘는 일반 검도 레벨 3이 되면 마법을 쓸 수 있다라고 적혀 있는데, 공략에. 그게 아니라 넝땡님 말대로 마법검 레벨을 3을 올려야 쓸 수 있다가 맞을 것 같네요, 제 생각에. 자, 여기가 아까 못 갔던 지역인데. 새로운 지역으로 왔습니다. 예. 예, 아까 몇이니 말도 저 정도는 안 나가면 잘못된 거야, 저건. 흠. 날 몰라보고 화속성의 사나이라고 불러주게. 이 정도야 우습지. 용암도 밟고 일어선 사나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 그 정도는 안 나가면 진짜 뭐가 잘못됐나봐요.
우리 주인공 어떻게 생겼지 이제? 뭔가 점점 용사다워지고 있어. 마법검은 맞는데 강화를 해야되나봐요. 강화를 좀 해보고. 아, 치대때가 월광대검이야 기본적으로. 무조건 월광대검인 것 같아요. 예. 타입 B 마법은 또 잠깐만 커맨드가 또 달라요? 엑스 네모 누른 다음 야이 새끼 야 이메일 어디다 적어놨어 이 쌍놈의 새끼가 거짓 정보를 흘려? 엑스 네모를 누른 다음 예 엑스 잠깐만 엑스를 누르면 이렇게 되는데? 잠깐만요. 그럼 나간다고요? 잠깐만 이상한데 믿을 수가 없는데 이거? 그거 북미판 기준이죠. 그러면 동그라미 다음에 네모를 눌러야 되네. 그거요 그거. 예. 그게 아니라 북미하고 1판하고 동그라미하고 X 버튼이 반대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동그라미 먼저 누르고 네모를 먼저 눌러야 되네. 예. X, 엔드.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아, 그거네요. 그러니까 일단, 동그라미 버튼을 먼저 누르고, 그다음 스퀘어 버튼을, 트라이앵글 버튼, 미들 스윙 엔드 눌러야 된다. 그럼 동그라미, 세모, 네모가 맞는 것 같아요. 아니, 뭐, 반대로 해보면 되는 거고. 제가 봤을 때, 버튼은 맞아요. 예. 아마 메뉴 버튼도 반대이지 싶어요, 북미판은. 예. 일단 새로운 지역에 집중하도록 하죠. 어차피 저건 레벨 3 올려보면 알겠죠. 안티카토님처럼, 안티카토님 말씀처럼. 야야 니 데미지 좀 세다 이거 월광대검 같은 좀 짱짱 센 검은 좀 다를 수도 있죠 예. 뭔가 갈 때마다 막 이렇게 리자드 맨들만 밖에 없어 뭐야 또 여기야? 없잖아 이거 여기가 결국은 맨 마지막 중심지인데 이놈의 캐릭터들 계속 여기에 목숨을 거는데? 이 맵 자체가 제일 중앙이에요, 지금. 오케이. 자, 이리 오너라. 떨어지면 못 올 것 같긴 하지만. 왠지. 와, 진짜 애들 속도 봐라. 야, 우리 양심은 있자, 진짜. 애들 뛰어다니 속도가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자, 팬더홀릭님 어서 오세요. 찾아와서 감사합니다. 아까 벽 넘어 있던 안에 다시 활 써봐 다시 활 써봐 경직이다
어! 화를 줬어. 그래, 자기가 들고 있는 거 내가 죽이면 줘야지. 와, 신명나게 구르고 싶다. 이거 구르면 구르면 원래 다 깨지잖아, 상자. 아, 진짜. 아직 그 범을 못 거쳤냐? 공격해. 와, 칼 휘두르는 속도 봐. 야, 나 찔러. 마법석이겠네요. 뭐 마법석이 저런 데서 나와? 마법석 일단 고맙긴 한데. 바람의 마법석. 어? 이거 또 보호막 같은데? 미사일, 아, 실드. 이게 원거리 공격을 막아준다는데요? 그럼. 어, 조만간 화살을 겁나게 쏘는 맵이 나온다는 얘긴가? 뭐 화살비가 내리는 곳이 나온다는 얘긴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자, 상자를 다 까봅시다. 하하, 내가 더 길지. 아, 레이피어 짱짱 좋은 것 같아. 역시 자검인가? 오오, 회복약. 침대를 잃은 대신 같이 없어졌잖아요. 침대도 없고 나도 없고 잘 사람이 없으면 뭐. 이거 아까도 먹었는데 이번에 안 먹고 놔둬야 되겠다. 잠깐만 잠깐만. 에이, 사람을 뭘로 먹어. 저 두 번 낚이지 않거든요. 예전에 한번 낚였거든 저거. 여러분들이 바라는 그림은 이게 아니겠지만 여긴 체크포인트가 없는 관계로 그런 그림을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군요. 난 바보가 아니니까. 저 통은 찌르면 터집니다. 어어, 큰일 날 뻔했어. 한번 터져봐서 알아. 그때 얼마 충격받았는데. 와, 미미보다 더 큰 충격이었어요. 죽어라. 와, 피하는 거 보소. 화살인 것 같고. 하, 일단 저기는 저게 목적인가 보군요. 저 바람에 마법석이. 자, 문을 열자.
여기 쏘 들어오고. 아, 이 정도. 이 정도 턱은 좀 넘어가자, 씨. 어딘가에 비밀문이 있을 것 같은 느낌. 일단 상자는 찔러. 다시 열어봅시다. 어? 반지다. 이번엔 무슨 반지지? 불속성이 또 나오진 않을 거란 말이죠. 이번엔 풍 이제 뭔가 바람 속성으로 오는 아들이 생긴다는 얘긴가? 너만 색깔이 좀 다르군. 나만의 생각이었나? 얘는 비밀벽 진짜 아무리 봐도 모르겠네. 좋아요. 아까 떨어지지 않아야 될 곳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다리를 내려서 가면은 이제 나오겠지? 다 템 먹으러 간 거고. 자, 이 다리를 내려봅시다, 이제. 야, 거기다 내가 찌르지 말고. 비늘인가? 완전 처음 거긴데? 야, 쇼커만 열고 마는 건가? 이게 지금 열릴까? 아직 열리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가 열린다면 재밌는 곳이 하나 있죠. 길이 이렇게 이어지게 되면 한 군데는 없어도 돼. 아이씨! 거기서 왜 떨어져! 아니 그니까 거긴 살려줘야 되나? 일단은 대장장이한테 가볼거예요. 마법검을 써보고 말테야. 근력 마력 얼마나 올랐지? 마력도 꽤 많이 올랐다. 자, 녹색. 아이씨, 여기서 이걸 빼볼 게 아니었는데.